31개의 부엌 용품 사용하는 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재질까지 트윈모션 언리얼 엔진으로 보내는 방법까지 공부할게요. 일단 플러그인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이 강의는 저희 사이트 유료 회원님 설치법 강의예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유료 회원 생각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강의를 안 보셔도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기 트윈모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3D맥스에서 작업한 파일 재질까지 한 번에 트윈모션으로 있죠. 여기 플러그인 다운받으셔가지고 파일 하나예요. 그냥 설치만 하면 자동으로 예,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파일 익스포트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언리얼 데이터 스미스 있죠. 여기 예, 설치가 되면 여기에 보여요. 예, 트윈모션하고 언리얼 데이터로 바로 재질까지 날아갑니다. 파일 사용법 가르쳐 드릴게요. 파일 리셋하고 오겠습니다. 요거는 미리 보기를 하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휠 버튼을 돌리면 이렇게 이미지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합니다. 컨트롤 휠 버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파일 이름하고 폴더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미지 이름하고. 그래서 예, 그로서리 백 2 여기 한 여기 있네요. 그로서리 백 2 더블 클릭하시면은 맥스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익스포트 들어가시면은 FBX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렌더나 마야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맥스 위주의 사이트니까 자 맥스 V-Ray로 할게요. 얘를 뷰포트로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뭐 오픈 파일 이렇게 하시면은 올드 버전으로 V-Ray가 세팅되어 있다고 나올 거예요. 예스 오케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재질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렌더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재질이 보여요. 네, 그래서 F9 누르신 다음에 네, 이렇게 렌더링하면 프레임 버퍼가 아니고 맥스 기본 렌더러네요. 네, 그래서 F10 누르신 다음에 여기 V-Ray에서 Enable Built-in Frame Buffer 체킹하시면은 이제 V-Ray로 V-Ray 프레임 버퍼로 이렇게 예, 렌더링이 됩니다. 만약에 재질이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해봤더니 그런 경우에는 여기 Maps 들어가셔가지고 요 위에 주소창 있죠. 여기 경로 얘를 Ctrl-C 누르셔서 복사합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예, 복사 그 다음에 Max로 오신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컨피규어 프로젝트 패스에서 익스터널 파일스로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애드 누르시고 컨트롤 V를 누르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유즈 패스 하시고 오케이 누르시고 렌더링하면 뷰포트 화면은 안 보이는데 프레임 버퍼 화면에는 보입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밝게 되어 있으니까 키보드 8번 누르셔서 컬러를 까맣게 바꾸고 오케이 누르시고 V-Ray 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할게요. 요거는 탑뷰에서 W 누르셔서 무브 이렇게 위로 올려서 세팅합니다. 그리고 플랜도 하나. 플랜은 V-Ray 플랜으로 할게요. 얘는 트윈모션이랑 언리얼 엔진이랑 호환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걸로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렌더링 할게요. 예, 이렇게 좀 밝네요. 그죠? 예. 라이트를 넣었더니 그러면은 익스포저를 넣고 여기서 좀 어둡게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라이트예요. 그래서 등짝이 까맣게 보입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게 다른 파일 하나 불러와 볼게요. 다른 파일은 키친 액세서리즈 007로 한번 불러와 볼까요? 액세서리즈 007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키친 액세서리즈 007 V-Ray Max 여기 FBX OBJ 파일도 같이 있네요. 얘를 드래그 하셔서 뷰포트 화면으로 갖다 놓는데 이번에 같이 쓰려면 머지 파일로 해야죠. 오픈 파일 하면 앞에 거 저장할 거냐? 저장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머지로 하셔야 예,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어요. W 무브 모드에서 드래그해서 옆으로 이렇게 갖다 놓죠. 크기가 좀 다르네요. 그죠? R 스케일을 뭐 스케일을 이용해서 좀 키울까요? R 스케일을 이용해서 좀 키우고요. 다시 한번 여기를 기준으로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얘는 재질이 안 입혀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재질이 안 입혀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쉐이더고 이런 파 이런 거가 이제 텍스처인데 쉐이더는 입혀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런 거 안 입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맵스 있죠? 들어가셔서 여기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맥스로 돌아와서 커스터마이즈 프로젝트 패스 익스터널 파일즈 애드 하셔서 여기 컨트롤 V 누르신 다음에 유즈 패스 오케이 누르시고 다시 한번 렌더링 걸어볼게요. 예, 재질이 이제 렌더링이 되나요, 그죠? 기가 막히죠? 예,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다면은 파일,
익스포트 하시고 익스포트 하신 다음에 예, 언리얼 데이터 스미스 하시고 여기 강의 샘플로 제가 이름을 지을게요. 그러면 강의 샘플 유 데이터 스미스 이렇게 나옵니다. 세이브. 오케이. 예, 뭐 메시지 나오죠? 액션 누르셔 나오시고요. 트윈모션에서 여기 임포트 하신 다음에 예, 오픈 여기 강의 샘플 열기 임포트. 예, 이렇게 VLA 라이트까지 이렇게 다 들어와요. 2023 버전부터 이게 예전엔 이거 호환이 안 됐거든요. 예, 라이트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끄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자, 로케이션에서 타임 오브 데이 해서 밤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예. 그리고 라이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라이트가 지금 엄청 밝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어둡게 이렇게 하시면은 그대로 예. 이 재질까지 트윈모션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트윈모션에 이렇게 아무리 그 오브젝트가 많아도 기본으로 있는 이런 오브젝트가 많이 있어도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예, 없는 것들은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셔서 배열하셔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처럼 이렇게 책상에 어셋 배열하고 라이트 세팅하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리얼 엔진으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끝!